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무너지면서 2016년 12월,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전 주가로 되돌아갔고, 코스닥 지수도 무려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연이은 외국인들의 팔자 행렬에 오늘은 개인들까지 가세해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마치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닥친 듯한 공포감이 주식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장중 2040선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의 개장 직후 급락 소식에 주가가 주춤해졌고, 이어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자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후 들어선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20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1년 10개월 전인 2016년 12월로 돌아갔습니다.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한때 장중 2045.76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은 1996.05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51.99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변동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5% 급락하며 630선이 무너졌습니다. 암울한 전망이 주식시장을 뒤덮은 겁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심리는 금융위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00선 정도까지는 하단을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우리 증시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에 이어 겁에 질린 개미 투자자까지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당분간 우리 증시는 반등의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